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국내 5대 주요 은행에 예금된 달러 잔액이 석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64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내 5대 은행인 KB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이들 은행의 지난 달러 예금 잔액은 총 538억 9천만 달러로 5월 말 대비 63억 6,600만 달러가 줄었습니다. 주요 은행 달러 예금은 올해 1월 말부터 점점 늘어 5월 말 602억 5,500만 달러에 달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맞닿으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지난 5월 말 달러당 1,110원 선이었던 환율은 이달 12일 4.53% 상승한 1,161.2원까지 올랐습니다. 환율이 이처럼 눈에 띄게 오르자 고점이라고 판단한 개인과 기업이 달러를 일부 정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